토론토 한인회가 어제 동포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제90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홍지인 토론토 총영사, 재향군인회 회원, 한인회 의사 등 약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했습니다. 홍지인 토론토 총영사가 모국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이상훈 토론토 한인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암흑과도 같았던 어려운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 희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인회를 건설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고학환 노인회 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을 외치고 대한의 독립을 축하하는 한편 힘찬 이민사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